발에 이제 혈액이 돌면서 이제 열이 나니까 안 좋아요.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은데, 어쨌든, 안 추우세요? 뭐 담요라도 좀 덮으셔야 될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긴 해요. 그래서 코나 때문에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그래요. 큰일 나요. 다른 분이 뭐라고 안 그러고 무슨 얘기 안 하셨어요? 내심 걱정이 좀 되지 않았을까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나름 수술한 건데 나도 지금. 아니 죽음 자체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니까. 심증이 어떠세요? 아니 사실 저는 치과 진료 받을 때는 잘 와. 기계 소리 들으면 자장가 같아요. 예,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슬레이트 박사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했었습니다. 저림이나 쥐나는 현상 이런 증상들 때문에 일할 때는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자면서 그런 증상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었고 네, 아무런 지장 없었습니다. 이제 우연한 기회로 검사를 받게 됐고 깜짝 놀랬죠? 그런 증상이 있으리라고는 처음 들었어요. 이름조차도 처음 들었어요. 네, 완전 생소한. 누구냐 너? 사람마다 어떻게 증상이 나타날지 예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한 2년, 3년 정도는 발이 겨울에 등산화 신고 두꺼운 양말을 신어도 굉장히 발이 시려워가지고 막 좀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올 겨울 들어서는 그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얼마나 없어졌어요? 수치로 보면요. 글쎄 한 10? 발이 시려워가지고 막 힘들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일할 때도. 그리고 이 수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럼 본인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저하고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 또 이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좀 튀어나와 있다거나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도 계셨고 주변 지인들 반응은 어떠세요? 부끄러워서 못 보여주신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공유했습니다 뭐. 네. 낯설죠 제가 제 영상을 볼 일이 사실 거의 그쵸? 없잖아요 뭐 이제 수술 했구나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반 그다음에 영상 편집이 너무 재밌었다는 분들 반 뭐 어떤 수술일지 그런 부분들 호기심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호기심 정도 수술은 당일날 끝난 거죠? 네 당일날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수술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실제로 수술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예, 제 생각에는 마취는 국소 마취라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거 이제 자세한 거 잘 잡고 수술하고 싶고 나서 30분간 이렇게 거셨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거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같이 막 걸으시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이셨어요? 아니요, 처음. 이제 걸으면서 뭐 수술 하셨냐고 물어보길래 그분은 저보다 몇 시간 일찍 해서 저 걷고 있을 때 퇴원하셨고 병원에서 설명해준 그대로 압박 스타킹 일주일 신고 있었고 턱을 딱 트니까 좀 편하셨어요? 편했죠 이제 거의 24시간 그걸 집에서 신고 그걸 있었으니까 가족들이 안 보여줬죠? 긴 바지 입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편했어요. 그냥 급한 게 없이 그냥 편해요. 진료는 어떠셨어요? 이야기하는 거나. 저는 이해가 굉장히 잘 됐어요. 궁금한 거 제가 여쭤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땀이 안 날 때는 발 냄새가 안 나잖아요. 발에 이제 혈액이 돌면서 이제 열이 나니까 발에 땀이 나서 발 냄새가 좀 나요. 안 좋아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건. 그동안은 발 냄새가 안 나셨었어요? 젊었을 때는 손발에 땀이 좀 많은 편이라서 발 냄새가 좀 악취가 심했어요. 나이 들면서 손발에 땀이 없어지면서부터 발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늙었나 보다 나더라고요. 근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 발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에 이런 수술을 받고 알지도 못했던 이런 병인데 고침을 받고. 안녕하세요. 저 수술 받았던 여진호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난로를 하나 제작할 일이 있어서 여기 지금 고물상에 제가 필요한 그 깡통 하나, 가스통 하나 찾으러 와서 이 영상 찍는데요. 고물상이에요, 고물상. 별 놓은 게 다 있죠. 수술 받고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굉장히 잘 걸어 다니고 있어요. 편안하고,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